근데 일단 잠깐만요. 일단 이거부터 섞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너무 떡됐다. 김치를 좀 넣을까? 김치찌개를 좀 넣어서 뭔지 알지? 조금 풀어주자. 김치찌개 쫄면. 먹을 수 있을까? 다행이다. 풀어졌다. 근데 고기가 이렇게 해서 얼마였지? 이렇게 해서. 아니, 나 삼겹살은 진짜 몇년 만에 시키는 거라 원래 가격이 약간 이 정도인가? 이거 얼마냐면 16,500원. 나이스. 쫄면부터 먹어볼까요? 아니, 여기가 사과 라이스 페이퍼를 주거든요? 방석이. 라이스 페이퍼 뭐 싸먹는 거죠? 일단 쫄면 한입 먹으면서 생각해볼게요. 상추 대신 라이스 페이퍼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야! 나 고기에 쫄면 있는 거 처음 봤거든요? 오해 세트에 넣었는지 알것 같아. 존나 맛있어. 진짜 맛있어. 쫄면 잘한다, 이제. 아, 턱에 소리. 아, 진짜 잘한다. 쌈장. 이거서? 와! 여기 뭐야? 아니, 제가 원래 여기 말고 딴데 시키려다가 배달을 마가면서 여기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데, 진짜? 식었는데 이 정도면 따뜻할 때 먹었으면 더 맛있었겠다. 라이스 페이퍼 먹어볼까요? 너무 맛있다. 손 씻고 왔고요. 물티슈 잠깐만, 몇 개. 진짜 너무 맛있다. 어떻게 싸먹지? 그릇 들고 올걸. 바본가? 그릇 들고 올걸. 라이스페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이렇게 들고 왔네? 그러면 그냥 일단 거기부터 라이스 페이퍼 그릇 위에다가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릇이 없어서 손에 올렸더니 흐물흐물. 일단 이렇게 해서 한입 먹게요. 라이스 페이퍼 맛있지 왜? 맛있다. 뭐야? 와, 나이집 맛있을 것 같은데, 고기는? 너무 맛있는데요? 그니까 저 그릇 들고 와서 라이스 페이퍼 올릴게요. 그래? 뭐야, 맛있다. 쫄면도 너무 맛있고 너무 만족스러운데 여기? 추천해야겠다 기흥 사람한테. 그렇게 티어 내려가는 거 아니겠지? 양띠 언니 실내의 티어가 나 F인데. 나 신가? 여기?
고대지?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미친 거 아니야? 삼겹살이 그냥 가서 먹는 것보다 맛있는데? 양념이 너무, 그러니까 간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진짜? 아, 체인이야? 어, 너무 맛있어요. 씨, 고대지. 미쳤나봐. 인생 삼겹살집 찾음. 내가 삼겹살 안 시켜 먹는 게, 삼겹살 배달은 솔직히 너무 그, 뭐라 해야 되지? 냄새나는 것도 많고, 맛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삼겹살은 항상 가서 먹는 건데, 냉삼집이나, 여기는 맛있네요. 이렇게 라이스 페이퍼 위에 적신 거예요. 고기도, 이 고기 먹을까? 근데 야채는 하나도 안 들어있어서 야채는 추가해야 돼. 솔직히 16,000원이면 추가해야지. 자, 이렇게 싸가지고. 매콤하다. 아, 매콤해서 어울린다, 진짜. 이렇게 싸가지고. 자, 한 입 하시라요. 자, 딤섬. 고기 딤섬이에요. 어, 나 왜 불어 먹지?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채소값이 금값이라서 라이스페이퍼로 대체된다 했는데 웃긴 게 라이스페이퍼 되게 괜찮네요. 진짜 웃기다. 그래, 쫄면 왜 주지? 했는데 쫄면 없는 세트 먹으려 했는데 쫄면 없는 세트는 또 김치찌개 빠져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시켜보자 했는데 그냥 맛있어요. 맛있어. 또 라이스페이퍼 준비해. 삼겹살 라이스페이퍼 존나 어울려. 뭐임? 개 짜증나네. 왜 어울리는 거지? 왜야?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 쫄면도 조금만 넣고. 한국에 밥을 많이 먹어야 돼. 인정?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주말. 다들 오늘 뭐 하셨나요? 아, 뭐 드셨나요? 저녁으로? 월남선 먹는 것 같아. 먹는 재미도 있네? 아, 또 불어먹어. 나 저 뜨겁다 생각하나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진짜? 근데 양이 많다. 쫄면에 밥에 김치찌개. 양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야? 버섯 있다. 저는 이거 두 끼로 가능해요. 근데 쫄면은 못 먹을 듯? 고기, 나 원래 고기 먹을 때 밥을 조금 먹거든. 고기도 밥만큼 배부르잖아요. 버섯 너무 좋아.
저거 뭐야? 박수 치는 이모티콘? 나 저거 따라한 거 아닌데. 저기 있냐? 아니, 치즈 이모티콘 웃긴 거 많아. 저거랑 이런 표정 있어. 뭔지 알지? 핑크 색깔. 그냥 이런 느낌. 저거 웃겨. 찌개찌개 이모티콘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그쵸? 기본 이모티콘. 내 이모티콘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어. 디자이너분이 디자인 엄청 잘하신 듯? 뭔가 트월킹도 예쁘고. 되게 잘 만듦. 아, 쫄면 아까운데? 진짜 맛있다. 근데 슬슬 배불러. 쫄면도 많이 먹었어. 고기만 먹어야겠다. 진짜 맛있어, 근데. 라이스 페이퍼, 그리고 쌈장에 고기만. 쑥쑥. 아니, 맞다, 여러분. 난 일본 지진이 금방 나는 줄 알고 일본 가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일본 진짜 많이 가더라. 뭐임? 일본 많이 가던데, 사람들. 여행 가고 싶다. 저 김치찌개 먹을 때 김치 안 먹어요. 잘안 먹어.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 김치 먹으면 반찬 다른 거 먹으면 너무 짜서. 전 약간 그 밥이랑 밸런스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김치 한 김치국만 여러 한 다섯 번다 먹으면 김치 한두 개 이렇게밖에 안 먹어. 왜 이렇게 배부르지? 별로 안 먹은 것 같은데? 배불러. 근데 여러 개 먹었어. 쫄면을 좀 처음에 많이 먹긴 했어. 쫄면. 저 면을 많이 못 먹잖아요. 쫄면을 많이 먹었어. 아! 근데 된장찌개는 건더기 진짜 많이 먹어요. 된장찌개는 건더기 많이 두부 빼고 먹어. 난 두부는 그렇게 맛있는 느낌이 안 나서. 두부는 순두부 좋아하거나 두부김치나 그냥 다 약간 그밥 대신 먹느라 두부 퍼먹잖아. 네모난 두부 건강 챙긴다고 먹은 적 있거든?
거기에 간장 뿌려서 막 이렇게 먹는 거 아니면 된장찌개 두부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많이 먹었어, 고기. 고기 엄청 커요. 고기 내일 그냥 에어프라이어 돌리면 돼. 된찌는 감자. 저는 감자 없는 된장찌개 극혐. 내가 하는 된장찌개 무조건 감자 많아야 돼. 난 감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감자로 먹거든요. 난 감자를 진짜 좋아해. 아, 잘한다. 여기에 체인점이래요. 꼭 먹어보세요. 맛있네. 이것도 내일 다시 먹어야겠다. 물 다시 끓여서. 16,000원인데 밥 두 끼 해결, 레전드. 고기가 엄청 난 가성비가 있네. 쫄면은 내일 못 먹겠지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임? 피프티 피프티 SOSOSOS 어떻게 하는 거야? 하트? SOS SOS 이거야? SOS 하트야? 동그라미 동그라미여야 되잖아. 하트로 하는 거임? S.O.S. 아, 이건 온데? S.O.S. The calling. 갑자기 이 노래가 좋더라고, 노래가. 이거 몰라요? 이거 춤인데? S.O.S. My calling. 뚜루루루루 뚜뚜루 뚜루루. 아니 이거 진짜 모른다고? 춤! 님들은 춤을 몰라요. 난 진짜 춤을 똑같이 따라요 항상. 뚜뚜루루루루 뚜뚜루뚜루뚜 뚜루루루루 타타타타타지. 그걸 또 유행하는 또 최신 노래 있어? 최신 노래? 기분 좋아. 맛있었어요. 아, 야우, 따라뚜 따라뚜 야우, 야우, 따라뚜 따라뚜 오호호호호, 따라뚜 달러 달러 달러, come on come on come on, 미야우, 따라뚜 따라뚜 미야우, 따라뚜 따라뚜 따, 오호호호호, 뭔지 알아 이 부분? 뭔지 알아요? 오호호호호. 이 부분 뭔지 알아? 미야오 노래 몰라요? 진짜 뒤처졌다. 뒤처졌다. 이건 알아 그러면? 베이모스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치우고 올게요.